죄송합니다. 제가 브이로그는 또 처음이라.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습생 1개월 차. 에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데뷔팀 10조에 있는 연습생 이차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메인 댄서, 메인 보컬, 그다음 이제 센터, 비주얼 센터, 그리고 막내, 그리고 서브 래퍼까지 맡고 있는 다재다능한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고요. 제가 지금 작곡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곡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작곡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가사는 떠오르는 느낌으로 바로 써보려고 한 편이고, 조금 현실 즉시가 좀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이제 저는 마라탕에 대해서 조금 MG스럽게 겨냥을 하고 좀 뭔가 훅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을 법한 이제 노래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마라탕 미치게 좋아해 마라탕은 당은 부죽 수수면은 무조건 따로 같이 넣으면 불어 조심해 이렇게 이렇게 마라탕에는 진심인데 근데 유튜브는 대충 즐거워 비트 찍는 건 어려움이 없었고, 가사 작사가 사실 제일 힘든데, 이번 노래는 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또 알바 시절 때 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알바 좀 어렵게 하던 시절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에이요, 죄송합니다. 그 알바를 했을 때또 식물에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물에 관련된 일을 했었을 때 식물이 또 죽는 이유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법한 정보를 좀 담아서 작곡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든 어디든 식물 박사야 식물 식물 못 키우는 친구들 잘 들어 친구들 잘 들어 너는 너는 식물이 식물이 왜 죽는 줄 알아 물이 물이 적게 적게 줘서 줘서 환풍이 안 돼서 아니야 그런 이유를 항상 만져두고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식물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비트를 좀 케이팝스럽게 좀 찍어봤어요. 나는 어두운 마라탕 미치게 좋아해 나는 어두운 약간 이렇게 조금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두운 지드래곤 선배님 창법으로 나는 어두운 마라탕 미치게 좋아해 마지막은 양희은 씨 창법으로 이렇게 마라탕에는 진심인데 근데 유튜브는 대충 찍어 대충 찍어 대충 찍어 찍어 네. 여러분 오늘 연습은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오늘 연습 여기까지 하고 잠푹 자고 일어나서 댄스 연습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은호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연습생 차은호입니다. 오늘은 데뷔 기원 31일 차입니다. 31일 차 맞나? 31일 차 왔고요. 지금 12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좀 개인적인 연습을 하고 바깥에 그래도 또 팬분들을 위해서 또 셀피 같은 것도 찍어서 올려줘야 혹시 모레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스케줄은 밖에서 인스타 사진 찍기, 집에서 노래하는 춤 연습 좀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춤 연습을 할 건데 그 뉴진스 선배님들이 핫스윗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릴스 좀 같이 커버 댄스를 좀 쳐볼 겸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무를 따왔거든요. 메인 댄서를 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뭐 영상 틀어주시고 저와 좀 따라 쳐주시면 너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And don't you know what sweet it is? Sweet it tastes. Don't you taste my sweet it? 정신 차리자. 힘들다. 춤 연습은 조금 끝냈고 제가 또 예능계를 좀 지원을 하거든요. 예능 연습도 좀 아이돌의 필수 덕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기 연습을 좀 지금도 해볼까 합니다. 님이 뭐가 있지? 제가 또 MG라서 잘 모르는데 그 옛날에 조상님 시절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규수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또 밈으로 뜨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후 걸프라니야 이런 게? 어렵다. 일단 좀 분장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실감나게 조금 하는 게 저의 연기 개인기 연습에서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 머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다시 볼까요? 모르겠어가지고. 주후 스스 저자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구나. 주 저자 볼때 웃는다. 그때처럼. 저자 수수 걸프랑? 저 개인기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다른 선배가 따라한 게 있네요 또. 저자 수수 걸프랑? 저자 서자 서서서. 아 이게 좀 힘드네. 이렇게 해서 연습 끝났고 제발 데뷔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외출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 노래 연습은 이따가 외출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외출 준비할 때 아이돌 외출하는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이돌 연습생이더라도 팬분들이 알아보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번거지 모자를 좀 자주 씁니다. 번거지 모자를 좀 써서 얼굴을 가린 다음에 그 다음 마스크를 써줘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일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얼굴을 완벽 위장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스크가 아쉽게도 지금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산업용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거를 좀 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착샷을 좀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도 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그냥 일반 시민 같고 특이한 사람 같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바깥 생활을 좀 하는 편이고 카메라 켤 때만 조금 내리고 좀 이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앞은 어떻게 봐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고 힙합터처럼 조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안녕? 이런 식으로 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데뷔 기원 33일차입니다. 오늘은 좀 아이돌 연습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아이돌 오디션 연습이잖아요. 그걸 좀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실천처럼 좀 꾸몄고 그래서 지금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연습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정신 차려. 너 이러다 데뷔 못해. 안녕하십니까 매력으로 이 시대를 강타하게 될 32, 30. 정신 차리라고. 자중해. 웃지마. 안녕하십니까 매력으로. 안녕하십니까 매력으로 이 시대를 강타할 미스테리아. 안녕하십니까 매력으로 이 시대를 강타하게 될 33일차 아이돌 연습생 차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노래. 네 요즘 MZ들에게 핫한 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창창 흐르흐르 창창창. 그 또 뭐 있지? 티라미수 케. 나 진짜 모르겠어. 미안한데 진짜 이거 진심이 아니고. 내가 연습 때 한 거를 진짜 다 모르겠네. 아이돌 준비 기간은 33일차입니다. 연습 기간이 짧지만 그래도 저만의 매력으로 이 아이돌 시장을 강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니뒤. 앞니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돌 오디션 연습이 끝났는데 이게 해도 해도 사실 그렇게 연습이 느는 것 같지 않고 좀 많이 힘드네요. 이게 어찌됐든 결정은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우리 프로듀서님들이 하는 거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V앱 아이돌 필수 당목이죠. 방송 연습도 좀 해야 되거든요. 또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좀 인스타로 켜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우 많이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오신다. 보라트에다가고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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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네, 진짜로 대박.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대박. 대박입니다. 다음에 또 켤 수 있으면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데뷔로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저 차은호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 되다. 담배 말이야. 에이요. 존나 캐릭터 구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어. 일단 찍어야 돼. 존나 But I love you 구독자들 사랑